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요즘 흔한 뉴스 기사 앞꼭지가 바로 이 줄폐업이라는 단어예요. 자고 일어나면 동네 가게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굳이 통계를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 대부분이 자영업이 힘들구나 하는 걸 다 느낄 정도로 줄폐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장사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물론 이게 돈을 버느냐 아니면 버티고 있느냐 이 둘로 나눠지겠지만, 신기하게도 돈을 버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런 줄폐업에도 승승장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호떡을 파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마흔 중반의 나이셨는데 76년부터 어머님이 행상으로 이렇게 호떡 장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과 비교하면 정말 1원 한 푼 없이 시작한 장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작이었던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98년도에 그 돈이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어머님이 98년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가판을 시작했다고 해요. 버스 터미널 옆에 보면 이렇게 조립식으로 된 박스 있잖아요. 매점도 있고 뭐 잡지도 팔고 뭐 신문도 팔고 하는 그런 곳이요. 여기가 사실은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에게만 허락이 되는 장소인데, 당시 구청에서 전매를 승인해주는 바람에 허가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참 웃긴 게 행상을 할 때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다가도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고 장사를 하니까 또 완전히 내리막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10년 정도 호떡을 파셨는데 처음에만 반짝 장사가 잘 됐고 나머지 8년은 근근히 먹고 살 정도.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행상할 때는 밀가루 한 포대가 당시에 22kg였는데 그게 모자랄 정도였고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니까 3kg만 반죽해도 남았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구에서 길거리 먹거리 제한이라는 명목하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끝끝내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공중부양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장사를 접을 당시 은행빚도 3천만 원 가량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너무 머릿속에 오버랩 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대출받아 버티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카드론을 10개나 하고 있다고. 물론 과장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어머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재미있는 건 지금 이 어머님이 무얼 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절망까지 갔던 그 순간에서도 잃지 않았던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은 사연을 소개해 드린 거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다시 시작하셨어요. 큰 성공을 했다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오랜 장사 밥을 드셨던 그저 평범한, 아니 오히려 행상으로 시작한 힘든 장사의 길을 걷고 실패도 맛보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경기도 모 시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떤 기술일까요? 네, 맞아요. 호떡이에요. 무려 43년을 이어온 기술력인 거죠. TV에도 여러 번 방영이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현직에서 호떡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 마흔이 훌쩍 넘은 아드님이 대를 이으려고 하고 있죠. 요즘 장사는 사실 장사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떠올라요. 다들 어렵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뭐 할지 골랐다가 돈 입금되면 알아서 척척척. 이게 프랜차이즈든 프랜차이즈가 아니든 본인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라떼는 말이야, 이 말 참 듣기 싫죠. 특히나 20대 30대 분들이 어른을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행상으로 시작하라는 말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가맹점으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독립점포로 시작을 하든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겨야 하는 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줄폐업이라는 단어를 서두에 던진 것도 그 때문이에요. 지금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 버티기가 아니라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를 항상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좀 더 공부하고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노하우라는 거예요. 노하우를 샀으면 그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거고, 내 걸로 만들었다면 다시 또 팔 줄 알아야 하는데 1차원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힘듦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님도 몇 번의 실패 후에 다시 또 1,700만 원으로 3평 남짓한 가건물에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나마 수십 년간 쌓아놓은 노하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 해요. 또 호떡을 굽고 꽈배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방송에도 막 나오고, 지금은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아드님이 500원에 팔아도 남는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가게에 찾아와서 10만 원을 줄
테니 레시피 좀 알려달라, 아니면 돈 안 받고 일하겠다, 뭐 좀 노하우 좀 알려달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돈 몇 푼에 그렇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를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로 과연 10년 이상, 2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을지 말이에요. 폐업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내가 이걸로 일어설 수 있을지, 단지 반복되는 하루를 가게에 허망하게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에 막 홀려가지고 무작정 뛰어들고 가든 고생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게가 문을 닫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전 실패한 장사라고는 생각치 않아요. 작게나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는 건진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저 그렇게 문을 닫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원동력도 없는 일을 이제껏 해왔다면 회사원보다 나을 게 뭘까요? 회사원은 경력이라도 앞세울 수 있지만 장사는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돈 없는 당신이 창업해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너무 감성팔이하는 영상 같아서 전 요즘 저 영상을 내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영상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겠죠.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영상의 취지를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전수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개념이에요. 단지 자유도가 높은 프랜차이즈인 거죠.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 뭐 와우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데, 프랜차이즈를 하든 전수창업을 하든 다 좋아요. 다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내가 무얼 배우고 있느냐, 내가 남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호떡을 하시는 어머님이 아무런 노하우 없이 그냥 그렇게 장사를 하셨다면 과연 다시 또 장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장사를 그만두고, 아니 때려치고 나면 절대 장사가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가진 무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재기한다는 마음가짐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영원히 장사의 길로는 다시 돌아서지 못하는 거죠. 줄 폐업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업이 두렵지도 않은 거죠. 또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큰 돈을 잃을지언정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퍼줄 수 있고, 아끼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눈앞에 500원, 1000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0년 동안 장사했지만 집 한 채 날리고 빚도 3천만 원 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태까지 갔을지 후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또 재기해서 이제는 진짜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까요? 네, 재기해야죠. 힘듦은 잠시로 충분해요. 이제 내가 줄폐업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겪어봤으니까요.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줄폐업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요.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가 내 장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힘듦을 토로하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께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